억울합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귀신에 대해서 각각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익숙한 한국부터 알아봅시다. 귀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 중에 이익의 성호사설과 널리 알려진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성호 이익은 음양론에 의거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생명이 혼, 백, 귀 세 가지로 나뉜다고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그 혼비백산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혼은 날아가고 땅은 흩어져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귀는 흩어져서 날아다니다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데 올라가면 신이 되고 내려오면 귀가 된다는 거예요. 한자 사전에는 귀는 무시무시한 머리를 한 사람의 형상으로 죽은 사람의 혼을 나타낸다고 하며 영혼이나 초자연적인 것, 그 작용 등에 관한 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귀는 어둡고 두려움을 내포한 화를 내리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면 신은 초자연적 존재로서 자연과 인간을 모두 지배하며 복을 내려주는 거룩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귀신은 바로 이 귀와 신이 합쳐진 단어이며 귀 중에서도 유난히 영험하거나 힘이 세서 인간 세상에 화와 복을 줄 수도 있는 기이하고도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정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이미지 안에는 당시 시대와 나라마다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 등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귀신들 가운데서 한국 귀신 중 가장 무서운 귀신으로는 손각시가 꼽힙니다. 손각시는 다른 말로는 처녀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존엽이나 가부장적 유교 사상에 의해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피해를 보는 등 억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 가장 한이 많은 존재였기 때문이겠죠? 이 손각시들은 살아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원귀가 되어서야만 말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한을 풀고자 한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이 손각시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콩쥐팥쥐, 장화홍련, 아랑전설 등의 이야기가 전부 비슷한 이유입니다. 장화홍련전은 1656년 평안도 철산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일단 오늘은 이 장화홍련전이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화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철산지방에는 배좌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시성의 좌수인 사람인 거예요. 그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장화와 홍련이라는 딸을 둘 얻었는데 부인이 사망하자 대를 잇기 위해서 허씨라는 여자와 재혼하여 아들을 셋 더 두게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뭐 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허씨라는 여자가 먼저 낳은 아들 둘을 데리고 왔다라는 버전도 있어요. 이 허씨는 성격이 포악하여 전처의 딸들인 장화 홍련을 학대하다가 장화가 정혼을 하게 되자 혼수를 많이 장만하라는 남편의 말에 재물이 아까워서 장화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큰 쥐를 잡아서 털을 뽑아다가 장화의 이불 속에 넣어놨다가 남편을 불러서 이거 봐요! 이 장화가 이런 걸 숨겨놨어요! 라면서 이 부정을 저질러서 낙태를 했다면서 그 증거로 죽은 쥐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아들을 시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홍련은 더 견디지 못해 언니 장화를 따라 연못에 뛰어들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그 연못에서는 밤낮으로 곡소리가 났으며 그 지역의 원님으로 새로운 사람들은 전부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다고 해요. 이후 한 원님이 부임해오게 되는데 밤에 갑자기 장화와 홍련이 귀신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은 원통하게 죽었다며 이 한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음날 이 원님이 배좌수 부부를 불러다가 문초하자 부부는 장화는 낙태를 한 뒤 이를 들키자 스스로 투신 자살을 했고 홍련 역시 행실이 부정하더니 밤에 가출한 뒤로 소식이 없다며 그 증거로 죽은 쥐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장화 홍련이 나타나서 증거로 제시한 것의 배를 갈라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날 쥐의 배를 갈라보니 쥐똥이 나왔다고 하죠. 이에 원님은 괴물을 능지처참하고 장화를 죽인 아들은 교수형에 처한 뒤 연못으로 가서 자매의 시신을 건져내 위령비를 세워 홀령을 위로하였더니 그날 밤 꿈에 장화홍련이 나타나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랑전설도 비슷해요. 아랑전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밀양 윤부사에게는 아랑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엄마를 여의고 유모손에서 자란 아랑은 어느 날 유모의 권유로 밤에 영남루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 노비가 나타나서 아랑을 겁탈하려고 했고 놀란 아랑이 유모를 찾자 유모는 이미 도망쳐버린 후였습니다. 알고 보니 유모가 노비에게 돈을 받고 아랑을 영남루로 유인해온 거였죠. 아랑은 노비에게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노비는 아랑의 시체를 물속에 유기해 아랑은 그대로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버지 밀양 부사는 몇 달 동안 딸을 찾다가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 이후 밀양에는 새로 부임해오는 원님마다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원님이 새로 부임해왔는데 그날 밤 천장에서 팔, 다리, 머리, 가슴, 배가 후두둑 천장에서 피범벅이 된 채로 뚝 하고 떨어져서 꿈틀거리다가 하나로 쫙 연결이 되더니 귀신 아랑이 나타나서 흐느꼈고 원님은 비명을 막 지르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그동안 왜 새로운 원님들을 죽였냐고 묻습니다. 아랑은 그저 자신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뿐인데 관리들이 놀라서 먼저 죽었을 뿐이라며 자신이 당한 일을 고하고 자신을 죽인 노비를 찾아서 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원님은 그 노비와 유모를 모두 참수했고 아랑이 알려준 장소로 그대로 가보니 아랑의 시신은 아무런 훼손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들어보니 뭐 놀라서 죽은 원님들도 이해가 됩니다. 천장에서 핏덩어리가 된 머리랑 다리가 후두둑 떨어지더니 귀신이 돼가지고 흑흑흑흑 이러면 진짜 놀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천여 귀신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귀신이 나타나 사람들이 놀라서 연쇄적으로 죽는다. 두 번째, 권력과 능력을 갖춘 주인공이 등장해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한을 풀어준다. 세 번째, 그 이후로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주인공도 좋은 일이 생긴다. 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억울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이 나타나서 한을 푸는 이야기를 신원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다수가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나타나는 경우이며 이처럼 한국의 귀신들은 공권력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요. 부족에도 자주 등장하는 귀신 쫓는 주문은 급급 여율령입니다. 급급 여율령은 율령과 같이 빨리 시행해달라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저승이나 천상의 존재에게 빨리 법대로 처리해서 이 귀신 좀 얼른 잡아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같은 속담도 있는 만큼 현세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지붕에 올라가서 죽은 이의 의복을 흔들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복례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 의식은 왕도 똑같이 치렀어요. 왕이 죽으면 내시가 임금의 옷을 메고 동쪽 지붕 처마로 올라가서 옷깃을 흔들며 북향을 향해 상위복이라고 세 번 외쳤습니다. 상위는 임금을 가리키고 복은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며 북쪽은 죽음의 방향을 뜻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더 이상 가지 말고 동쪽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들로 한국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육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며 영혼을 신체로 불러들이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현세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요. 일본의 귀신들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선 일본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 가토 슈이치는 일본인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자연의 질서라고 인식해서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예상치 못한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많은데 섬이라 바다로 둘러싸여 탈출할 수 없으니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든 자신의 운명이 이러니 허망하게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처럼 일본인들은 운명론과 체념의 정서가 강한데 이런 점들은 인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른 나라의 작별 인사들은 보통 영어로 God be with you를 줄인 goodbye 혹은 스페인어로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뜻인 hasta la vista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등이 있는데 이런 인사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goodbye처럼 상대에게 신의 가호를 빌어주는 인사와 hasta la vista처럼 다음에 또 만나자는 인사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같은 상대의 건강과 안녕을 빌어주는 인사 등인데 일본어로 이별을 표현하는 말은 사요나라입니다. 사요나라의 사전적 뜻은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렇다면입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헤어지자 라는 뜻으로 체념하고 이별하는 겁니다. 사요나라 이전에 사용되었던 작별 인사인 사바라 역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일어난 일과 뒤에 일어나는 일을 잇는 접속사이자 작별 인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 짓고는 상대에게 신의 가호를 빌어주지도 헤어진 뒤에는 서로 나중에 살아있을지 죽었을지 모르니 다음을 기약하지도 않습니다. 일본의 작가 다나카 히데미스는 이를 패배주의와 허무의 정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귀신 역시 이러한 정서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운이 없으면 허망하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죽어서 귀신이 되면 억울한 사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풀고 싶은 것도 해결할 것도 없어서 저승으로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운이 없어서 죽었으니까 나한테 걸린 인간 역시 그저 운이 없어서 죽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이유가 없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으니 같이 죽자라는 생각인 건데 그래서 일본의 귀신을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보통 봉인입니다. 하지만 이 봉인은 풀리면 또다시 저주나 귀신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죠. 대표적으로 일본의 귀신 이야기는 빨간 마스크와 팔척 귀신 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빨간 마스크는 아이에게 빨간 마스크를 쓴 여자가 다가와서 내가 예쁘니? 하고 묻는데 예쁘다고 대답하면 이 여자는 마스크를 싹 벗는데 이 여자의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죠. 그리고는 이래도 예뻐? 라고 재차 물어보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예뻐요 라고 대답하면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줄게 하면서 입을 찢어버리고 안 예뻐요! 라고 대답하면 내가 안 예쁘다고? 라고 화를 내면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팔척 귀신 이야기는 이래요. 팔척 귀신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간 한 아이가 그곳에서 포포포포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저 멀리 울타리 위로 하얀 모자를 쓴 여자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조부모께 하자 근처에는 키가 팔척이 넘는 그러니까 키가 2m 40cm가 넘는 여자 귀신이 있으며 포포포포 하는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동서남북에 지장을 세워서 이 마을에 봉인해놨으며 팔척 귀신에 홀리면 며칠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부모는 아이를 한 방으로 데려가 내일 아침까지 절대 그 누가 불러도 이 방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며 신신당부했어요. 시간이 흘러흘러 새벽이 되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방 밖에서 아이를 부릅니다. 얘,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어? 할아버지네? 싶어서 나가려던 찰나 누가 불러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멈칫하니까 할아버지가 또다시 왜 그러니? 힘들면 나와도 된다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방 구석에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자 밖에서 갑자기 포포포포포포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이후 기절해서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마을을 벗어나는데 창밖에서 여자가 팔다리를 기괴하게 꺾으면서 포포포포 하는 소리를 내면서 차 바로 옆으로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 역시 이 귀신들이 왜 나타나는지도 알 수 없고 당하는 사람도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저 이 귀신들을 봤다는 이유로 당하는 데다 이 귀신들을 성불시키거나 해결할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귀신의 특징은 만화나 영화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봉인당에 있다가 풀려난 반요괴 이누야샤라는 애니메이션이나 어머니가 봉인했던 귀신들이 봉인에서 풀려나자 다시 봉인하러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인 학교 괴담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고 영화로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너의 이름은도 자연재해를 메인으로 삼고 있으며 감독 역시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삼아 영화를 제작했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당장 내일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라며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재해와 관련된 영화인 거죠.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모두 등장하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에서도 한국인인 곽도원은 딸이 빙의되었을 때 왜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무당 황정민은 빙의의 원인이 된 일본인에 대해 자네는 낚시를 헐 적에 무엇이 걸려 나올 줄 알고나?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그것이 다요? 라고 답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왜를 묻고 이 일을 해결하고 싶어해요. 근데 일본인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가 됐든 걸리면 누구 하나든 걸려라 나랑 같이 간다 이거예요. 결국 한국의 경우 인재도 예고 없이 닥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벌어진 뒤에는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어 한해 해소가 가능한 반면 일본의 경우 자연재해는 잘못한 대상도 없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도 없으니 당한 사람은 그저 원통함만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정서가 민담회나 괴담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오늘 한국의 귀신과 일본의 귀신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밌으셨나요?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